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이요! 다 짐작하듯이 바로 수학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70% 이상이 수학을 포기하면서 수포자가 된다는 무섭고 어렵기만한 수학.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수학 공부 꼭 해야 되나요? 수학 선생님들 답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열린TV 수학 담당 수선쌤, 수용쌤, 최소윤 실장입니다. 제가 두 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분은 수학 공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말이죠. 이 시대 지성인들의 필수 지식!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수학 아니겠습니까? 수사. 아,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수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의 필요성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에 힘주시고 가까이 다가와서 봐주세요. 혹시 두 분은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저요. 그건 제가 잘 알죠.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얻는 게 정답, 짜증, 불만, 가슴 속에 응어리. 아, 그게 뭐예요? 수학하면 연산이죠, 누가 뭐래도? 아, 그렇게 안 봤는데 두 분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 고결하다 못해 광채가 넘치는 수학을 고작 그 정도밖에 모르고 계신 겁니까? 수학 공부하면 연산, 추론, 범위는 이 안에 있어. 공간, 지각 능력, 띠리리리리리리리, 정보력, 재력, 초능력, 야! 하! 순간이동!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미쳤나봐. 수학은 수의 체계와 연산 전반을 다루는 대수, 도형과 공간 지각 능력을 다루는 기하, 자료의 분석과 추론을 다루는 확률과 통계 영역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영역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학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물리적 해결력과 추론 능력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에서 월등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자신만의 정보 처리 능력이 돼서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기본이 됩니다. 또한 같은 문제라도 사고력, 창의력을 얹어서 생각해보면 본인의 해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문제 푸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거 양득, 아니 일거 오득, 십득, 만득! 어머, 만득이 뭐야? 아, 알았어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진정하세요. 릴렉스. 자, 그러면 수선쌤의 흥분이 가라앉는 동안 저희는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은 덕분의 챌린지. 수학으로 인해 고생하는 학생들은 때문의 챌린지. 인터넷 사이트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수학 때문에 망했다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으로 증명해놓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 머리로 공부했으면 스카이도 갔을 것 같은데요. 수학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언제나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주로 학생들의 변별력을 나누기 위한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목 점수가 좋아도 수학 점수가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명문대학교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수학 공부를 착실하게 해두면 다른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인생의 발목을 잡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다른 과목 공부도 하면서 본인만의 계획을 설계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커지겠죠. 수학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학습적으로 수학을 왜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의 수학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수학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아, 돌아와! 혹시 실장님, 그 네모 뚜껑이 왜 동그란 모양인지 아세요? 저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자, 수선 팀장님,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까요? 저기요. 아, 네, 네, 네. 설명. 네. 아, 메놀 뚜껑이 둥근 모양이요? 네. 아, 메놀 뚜껑이 이럴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면 얘가 좀 이렇게 딱 눈에 보여도 얘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엘레강 싸고 좀 판타스틱 하면서 좀 얘가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이렇게 좀 뭐, 어? 그니까 뭐. 아, 나 얼굴만 잘생겼지.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땡땡 틀렸어요. 메뉴 뚜껑이 둥근 모양인 이유는 만약에 메뉴 뚜껑이 이렇게 열렸을 때 메뉴 속으로 뚜껑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세모 모양이나 네모 모양이 아닌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폭도형 모양의 메뉴 뚜껑도 존재하긴 해요. 이처럼 수학이 실생에서 많은 예들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A4 용지의 사이즈는 200mm, 세로 300mm가 아닌 201mm, 297mm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캠 모양은 왜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이 아닌 원기둥 모양인지. 이런 질문들은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 면접 문제에서도 나오긴 했답니다. 아,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의 면접 문제이기도 한 수학. 그럼 앞으로는 수학 공부를 꼭 해야 되겠는데요? 3 곱하기 5는 15. 6 곱하기 4는 24. 오, 바로 실천하는 착한 학생이시네요. 마지막으로 2019년에 직업순위에서 초등, 중등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순위에 교사, 의사, 공무원, 프로그래머 같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직업순위 중에서 제가 두 가지 가지고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초등, 중등, 고등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쌤들도 시험을 보는 거죠. 무슨 과목을 보느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몇몇 과목들을 보게 됩니다. 아, 여기서도 똑같이 수학이 나오네요. 요즘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하려면 역시 공무원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봅니다. 저는 검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수학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인천공항같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역시 수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시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일하고 싶어요. 역시 수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행정, 그 다음에 검찰, 세무, 철도 이런 거와 같은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수학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직업들이 수학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수학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네.